와, 잘 찾아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먼 곳까지. 아이고, 참 죄송해요. 아유, 이 장비들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와, 이거 보니까 2연패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 장비들이. 와, 뭐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시죠. 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빨리 가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대야마의 하기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앉아서, 오랜만이 아니군요, 처음이군요, 앉아서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토크쇼 같은 분위기도 나고 좋네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제가 2연패를 기록하면서 첫 원정 경기입니다. 이곳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매장이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이 수많은 장비들을 설치하시는 우리 제작진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첫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플레이할 아마코스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에서 온 강신휘, 닉네임은 얼루이 개치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ND는 현재 -8에서 9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운이 정말 좋죠. 지난주에 며칠간 쳐봤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재밌게 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긴다고 생각은 안 했었지만 저희 홈구장으로 오셨잖아요. 열심히 즐겁게 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50m 근접한 어프로치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트롬이 있어요. 제가 먼저. 알겠습니다. 아, 정말 떨리네요. 어우, 세게 맞았다. 아이고, 60m를 쳐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참, 이 매장 거리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처음부터. 오늘 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59.74, 50.61 기록하시면서 50m 제일 근접하셔서 멀리건 획득하셨습니다. 예.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언제든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또 엄습을 하는데 저희 바로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시죠. 코스가 굉장히 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홀이니까 가볍게. 일단 가볍게 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진짜 좁다. 미끄러워. 자, 일단 저는 첫 티샷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편하게. 되게 빠르시다. 근데 스타일이 한쪽만 이렇게 딱 바지를. 백스윙 할 때 제가 왼 다리를 조금 뒤로 하는데 이때 딱 가면서 시원한 느낌이 좋아요. 시원한 느낌. 와우. 굿샷이긴 한 것 같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55m 남았네요. 저도 그럼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타일을 카피? 예,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원한 느낌이 뭔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냥 시원하지 않고 창피한 것 같은데, 저는. 자, 좋습니다. 아까 제가 50m를 치려고 했다가 60m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꼭 기억을 해서 제가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게 친 것 같은. 일단 나쁘진 않게 친 것 같은. 야, 부평구가 저랑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에 살았거든요. 어프로치의 장점이 있으신 우리 개치비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딱 50m 나갔네요. 진짜 50m를 좋아하시는군요. 두 컵입니다, 두 컵. 할만해요.
이 소리가 굉장히 독특한 소리와 함께. 그래도 너무 셌네요. 네, 그래도 첫 홀에 파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예, 예. 양호합니다. 아, 다 좁네. 야, 이게 참 오비 구역이 아니니까 일단 좀 마음 편안하게 티샷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팔에서 톡 소리 났어요. 네, 좋습니다. 와, 펀치가 예쁜 드로우와 함께 나이스 버퍼를 피했고요. 아까랑 똑같은 66.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이곳이 저랑 맞나 봐요. 예. 네, 이 방은 학연 방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그냥 여기서 대여를 하서 여기서 촬영을 하시죠, 감독님. 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펀치드. 펀치드. 아이고야, 이 1.52. 야,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자, 버디 찬스긴 한데 제가 보니까 경사가 지금 살짝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로 바로. 아, 나이스 버디. 고맙습니다. 자, 3번 홀 좌측은 약간 오비 구역이 있지만 일정 구역이 지나가면 페널티로 바뀝니다. 나이샷. 어우, 빨랫줄입니다. 야, 공이 휘질 않아요. G2어 예선을 여기서 쳐야 될까 봐요. 와, 간다 간다 간다. 드로우 걸렸어요. 드로우 걸렸어요. 나 멀리 거 쓰겠습니다. 진짜요? 야, 남자다. 아, 안 쓰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아, 좋은데요? 방향 괜찮아요? 거리감만 그래도 충분히 파세이브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2도를 가지고 좀 세게 치면 100m가 갈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크구나. 아이고. 크군요. 크군요. 52도가 110m까지는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야, 이게 거리감이 저도 이제 슬슬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안 쓰시길 잘하셨네. 아, 좋아요. 공이 안 보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공이 안 보이죠? 아이고! 어, 영도인데? 짧았나 봐요. 조금 짧았나 봐요. 영... 힘이 조금 모자랐나 봅니다. 아, 우측이 지금 오비 구역이고. 어, 좋습니다. 저는 드로우 제 구질을 믿고. 아, 좀 짧은가요? 아이고, 아쉽다. 아이언 거리감이 지금 조금 몇 홀만 지나면 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많다. 어, 예. 아, 너무 많다. 그 보통 이렇게 왼발이 앞으로 나오는 클로즈 스탠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한동안 제가 생크평에 굉장히 시달렸었는데요. 아, 백스윙을 좀 더 안으로 안으로 넣으려고 위해서 안 위에 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채 2년 됐는데 버릇이 됐습니다. 아, 버릇이 되죠. 잘 치면 그만이죠. 네, 다들 놀리던데. 아, 놀린다고요? 예, 잘 치면 장땡이죠. 아, 왼쪽에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돌렸네요. 아, 돌리기 싫더라.
자, 17m입니다. 17m. 화면 바뀌어야죠. 화면이 아, 좀 쎘군요. 아. 돌파해야 되네. 됐다. 아이! 짧았네. 아이! 나이스. 네, 이 정도는 네, 똑바로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드라이버 컨트롤. 자, 가볍게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요. 벙커 빠져도 됩니다. 벙커 빠져도 돼요. 아, 좋습니다. 우와. 와, 컨택이 기가 막혔어요, 컨택이. 야, 대단하시다. 아, 감사합니다. 2번 아이언이죠? 드라이빙 아이언이죠? 예, 예. 그 200에서 220m 7개 없어가지고 요즘 예, 어제 장만했습니다. 아, 어제 사신 거예요? 예, 따끈따끈한. 예, 신상입니다. 아, 이거 알면 알수록 되게 독특하세요. 어이, 어이, 짧아. 어차피 좀 짧게 쳤는데. 에이프론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 에이프론 더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가는군요. 125도. 아, 한 클럽 반. 야, 근데 소리가 진짜 되게 독특한. 야, 컨시 나이스. 죄송합니다. 좀 없어 보이긴 했지만, 아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금 페어웨이가 그래도 좀 넓어 보이네요. 와, 잠깐만. 어, 나이스 페어웨이. 아, 조금 페어웨이가 넓다 보니까 좀 강하게 치려고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어라, 예, 공이 뱅글. 스톱. 어, 괜찮네요. 네. 아이고야. 킥! 아. 나빠요? 킥!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드로우가 살짝 안 걸렸습니다. 계속 짧네요. 그래도 나이스 온. 좋습니다. 스탑. 아이고야. 이제 스탑. 스탑. 오케이. 아. 아마 출연자분들께서 이런 느낌이셨겠군요. 저는 이것을 한 22m 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22m. 어? 진짜 화면이 바뀌었어요? 컨시드만. 스톱! 어,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나갔다. 나이스. 오. 이렇게 운이에요. 네. 파3가 200m라고요? 만만치 않은데요. 아, 너무 똑바로 가는데. 그만. 아, 어떻게 하면 이런 그만. 자, 드로우가 걸리긴 했는데 너무 과하게 걸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벙커만 피하고. 아, 좋아요. 괜찮습니다. 뭐 어프로치하기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어, 잘 들어갔어요. 어, 들어가나요? 아, 런이 좀 없었네요. 예. 저는 한 클럽 조금 더 보고 일단 12m를 쳐볼게요. 자, 화면. 어. 힘. 아, 좀 짧네요. 아. 됐어요. 와. 잘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맞습니다. 양쪽이 다 페널티 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자신 있게
티샷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최대한 탄도를 높게 띄워서 멀리, 더 멀리.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떴나요? 자, 백스핀 양이 얼마나 나왔을지가. 아, 괜찮네요. 양호하네요. 괜찮네요. 자, 도 예쁘게 걸렸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거리가 지금 120 정도. 아우, 좋네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어? 나이스입니다. 어떻게 핀 위치를 저렇게 골짜기에다 꽂아놨을 수 있을지 참. 와, 좋다. 환호성 나왔어요. 환호성 나왔어요. 일단. 아우,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와, 더 가야 돼. 아. 경사가 저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두 컵 반만 보고 5m. 세 컵. 아, 버디. 아, 이 흐름을 끊었어야 되는데. 자, 버디.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버디를 해서 빨리 이 흐름을 좀 깼으면 좋겠는데. 아.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아, 위험해요. 우측 해저드가 위험해요. 우측 해저드가 위험해요. 아이고. 위험해요. 오! 어우! 오! 어우! 감사합니다. 아, 돌림 감사합니다. 야, 제가 확실히 이 인천 부평구 참 잘 맞습니다, 저랑. 정말 샷이 일정합니다, 일정해. 페어웨이만? 그렇죠. 이렇게 구질이 딱 정해져 있으면 티샷 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질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은 과감히 버리시고 개츠비님처럼 이렇게 드로우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제 감 잡으셨네. 감 잡으셨어요. 아, 거기 경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나이샷, 나이샷. 컨시드. 컷! 아, 저도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요. 좀 짧았네요. 아, 자, 오히려 더 저쪽이 더 좋았네요. 그쵸? 아이고야. 아,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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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야, 진짜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좌측은 오비고요. 우측은 페널티고요. 자, 가운데를 보고. 야, 야, 공이 이렇게 똑바로 날아간다고? 야, 오, 정말 신기하네요. 와. 자, 벙커까지 가나요? 아, 벙커가 그린 벙커였군요. 조금 짧게. 아유, 백스핀. 백스핀이. 아, 너무 짧. 아, 좋아요. 좋아요. 백스핀. 야. 똑바로의 거리만 맞춰볼게요. 좋다, 좋다, 좋다. 아이고야. 아, 우측을 조금 봤어야 되나 봅니다. 좋은 버디 찬스. 아, 나이스 버디. 자, 좋아요.
8,90번을 다 버디를 기록하시면서 동점이 됐어요. 동점. 자, 지금 동점 상황에 아직 요것도 있어요. 예. 마음에 위안이 되시죠? 예, 위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양쪽 다 오비 구역이에요. 그래서 핸디캡 1번인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한 번만 살려줘. 앞으로 잘하신대. 자,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한 번 살려줘. 자,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한 번 살려줘.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 어, 좋습니다. 제가 하는 멘트가 자꾸 들린 것 같은데, 방금? 한 번 살려줘. 한 번 살려줘. 아, 좋아요. 구질이 진짜 일정하시네요, 되게. 네, 이거 이렇게 만들려고, 네. 만들려고 많이. 어, 노력하셨구나. 예. 와, 너무 많이 간다. 큰일 났다. 그래도? 너무 많이 간다. 스탑? 스탑? 쓰기만 해. 아, 됐어요, 됐어요. 10m 안쪽이면 해볼 만합니다. 예. 네. 어, 아, 약간 뒷땅.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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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만 피하면 됩니다. 벙커만 피하면 돼요. 아이고. 이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오, 잘 쳤어요. 들어가나요? 오, 잘 쳤어요. 들어가나요?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자, 역전할 찬스, 역전 퍼팅으로 역전을 달성하세요. 조금 강했나 봐요. 나이스 파. 네,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좋습니다. 일단 파5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버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연패.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나이스. 야, 정말 필드 구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이스 페이드. 좋습니다. 자, 양쪽이 지금 오비고요. 아, 이게 남아있군요. 네. 예. 괜찮습니다. 그걸 믿고, 예. 네. 쳐보겠습니다. 아, 잘 맞았어요. 이야, 좋아요, 아, 좋아요. 딱 좋은 거리 남겨두셨고. 아, 일단 킥. 아, 러프는. 아, 러프는 계획이 없던 건데. 아, 쳤어요. 치긴 쳤는데. 어우, 아. 낫빛이에요, 낫빛이에요. 낫빛입니다. 아, 3년 됐습니다. 아, 볼 스피드가 루드랑 거의 뭐 드라이버랑 거의 똑같네요, 지금. 네. 상황이. 와, 이것도 이렇게 멀리 나가네. 와, 이게 거리감이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너무 어, 좋아요. 아, 너무 짧게 떨어졌네.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진 아, 않아요. 저보다 지금 훨씬 좋습니다, 상황이. 컨시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일단 넣어야 되는데. 와,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와, 아, 진짜. 와. 불평! 불평이랑 저랑 안 맞나 봐요. 이제는 지금 제가 역전당할 위기입니다. 이야, 진짜 잘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12번 홀에 역전을 당했고 6홀이 남았습니다. 자, 6홀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이스! 아, 빨랬죠. 일단 거기까지만. 더 이상 그만 가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쇼다이언에서 거리감이 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은 한 120m 정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고.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하는 아이고.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급했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게 너무 너무 당겨진 느낌인데 나무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무만 이거는 멀리 피하면. 건가? 네, 나무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무만 이거는 피하면. 이거는 멀리 건가? 예, 멀리 건 쓰겠습니다. 아, 바로 날아가기도 전에.
네, 멀리건 쓰겠습니다. 예. 13번 홀에 멀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아요. 아이고야. 그 정도 나왔... 아이고, 이게 아닌데. 벙커. 이게 벙커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벙커만 피하... 아, 이게... 아, 이게... 나이스 샷. 아, 이거 잘 맞았는데 거리감이 지금... 와, 짧아요. 아, 백스핀 양이 지금 조절이... 좋아요. 아, 짧다, 잘 빠져나가... 짧다. 아, 짧았습니다. 아, 좀 짧았나요? 짧았습니다. 아, 약간 두껍게 맞힌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자, 일단 팟펫입니다. 일단 팟펫이에요. 잘 친 것 같은데요? 파! 아! 아, 좀 강하게 나갔네요. 아, 좀 덜 봤어요. 아, 좀 덜 봤어요. 똑같이 빠지네, 똑같이 빠졌어. 아, 이거 버디 펏이 어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아, 좋아요. 잘 막았어요, 그래도. 네, 잘 감사합니다. 막았습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스튜디오로 원정 오셨던 우리 출연자분들 너무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거리감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나와주셨던 출연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180m예요. 180m에 일단 저는 7번 아이언으로 아이고야. 어, 벙커는 안 돼요. 아유. 점프! 아... 진짜. 아이고야, 잘 쳤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오고 걸렸는데요? 체중에 뒤로 빠졌어. 자, 자, 올라만 가면 돼요. 아, 아... 아, 버터가 거리가 좀... 자, 컨시드 커팅하기 아... 싫어요. 아... 자, 그래도 저는 파를 기록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우, 경사가 꽤나 있네요. 자, 화면이 바뀌나요? 와우! 아, 아 살짝 섰다. 야,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나이스 파. 야야, 와. 야. 조심하세요. 네, 벙커 조심하겠습니다. 자, 백스핀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아, 나이스. 네, 제가 좀 백스핀을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약간 찍어쳤습니다. 혹시 몰라서. 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맞았는데. 오, 마이크 빠졌어요. 야, 좋아요, 좋아요. 딱 요만큼만 쳐놓고 100m, 아 90m 좋습니다. 딱 90m만 쳐놓고 야 잘 치셨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아이고 잘 쳤다. 왼쪽이네. 잘 쳤다. 차 올라가지 마. 그래도 오케이. 좋아요. 큰일 났네 진짜. 자, 좋아요. 아주 좋은 자리로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와. 버디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좌측으로 방컷 왔습니다. 올라갈게요. 아,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우와. 아, 어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 쇼다이언이 진짜 큰일이네. 나이스. 차라리 갈 거면 더 가라 그냥. 차라리 더 가라. 그래, 80m. 아, 좋아요, 굿샷.
근데 땅이 흔들려요 원래 여기? 아, 자 80m 일단 잠깐만 이게 진짜 한 번만 거리만 좀 맞춰주면 되는데. 나이샤. 자 거리 한 번만 맞아주세요. 진짜 거리만 맞아주면 됩니다. 아 나이샤. 제가 오늘 거리감이 좀 없으니 러프 쪽으로 조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왼쪽으로 두 컵 반. 아 두 컵 반이면 할만하죠.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퍼팅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어 보여요. 끝만 보겠습니다. 끝만. 아이고야. 어 끝. 어 나이샷. 아 이게. 이게 저랑 부평이 안 맞나 봐요. 처음에만 조금 저한테 풀어줬다가 여기랑 표가 안 맞나 저랑.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일단 7번으로 저는 좀 세게 치겠습니다. 세게. 나이샤. 꼽았다. 너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넘어 스톱. 거기야. 아 좋아요 좋아요. 아우야 잡으셨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올라만 가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아, 안 좋은 데로 왔네. 아, 경사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 경사가 의외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자, 거리감. 아, 약하다. 안 돼. 넘어가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일단 그래도 파찬스.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조금만 보고 거리만 좀 잘 맞춰볼게요. 와 이게 짧아요. 진짜 버디 안 나온다. 아 나이스. 야 이런 걸 안 떨리고 참 잘 막으시네. 아 제발 마지막 홀에는 진짜 하나만 버디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나이샤. 아주 좋습니다. 아, 또 85m. 자, 이제 85m 이쯤 되면 감 잡을만 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첫 티샷 성공적이에요. 자, 몇 미터? 자, 좋아요. 자, 이 샷에서 거의 제가 볼 땐 컨시드를 받으면 어쨌든 끝나는 거잖아요. 야, 컨시드예요. 이거면 컨시드예요. 아직 몰라요. 제가 만약에 샤디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샤. 근데 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안 들리죠? 하나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굉장히 떨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 저도 떨리고요. 자, 우리 개치비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자, 우리 개치비님. 와우! 와 축하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타차 승리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기셨기 때문에 어쨌든 상금 100만 원을 또 타가시는데 예.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아름다운 목동 김태희 와이프한테 전액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멀리 걸을 땄던 것 때문에 그 전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그것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정 경기를 처음 왔잖아요. 다음 경기부터는 다시
저희 원래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촬영을 할 거고요. 프로대아마 아직까지 신청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경기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